서울 땅에도 이른바 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서울 땅이라도 급지에 따라서 개발 계획도 향후 미래 집값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도시 정비에 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경매로 내 집 마련한다면 어느 지역을 노려봐야 할지 부동산 급지에 따른 경매 전략 오늘은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는 발음이 급보다도 서울에도 급이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그렇죠. 더 급이죠. 느낌이 오죠. 급이에요, 급이에요. 급입니다, 급인데. 급인데. 발음은 급으로 됩니다. 급으로 되죠. 예. 글쎄,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같은 서울 땅이라도 어떤 곳은 급이 높고 어떤 곳은 급이 낮다 이건데 누가 어디서 이런 등급을 매기는 겁니까? 예, 한동안 광고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나는 노는 물이 달라.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이거죠. 예. 서울시에서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면 똑같은 건폐율 용적률을 갖는다. 일반적인 행위지 아니었지만 이제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도시라고 하는 특광시군들은 자기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를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도시 기본 계획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2030에서 이번에 2040이 새로 나왔는데 서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굉장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도시 기본 계획의 성향과 좀 완전히 다른 패턴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추가적인 어떤 시가지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시가지를 좀 질서를 바꾸는 거죠. 바꾸다 보니까 어떤 지역들은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동일 용도 지역이지만 갑자기 용도 지역이 확 바뀌면서 고밀도 개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들은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정비사업 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급이 달라지는 거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만큼 사실 정부 정책이 예민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이제 줄여서 2040 서울 플랜인데 이것보다 앞서 발표된 이제 2030 버전도 예, 있잖아요. 네네. 기존의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이 평면적 개발이 맞아요. 평면적 개념의 계획이 맞는데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도심권, 서남권, 서부권, 또 동부권, 동남권을 나눠가지고 어떤 생활권에 따른 인구 배분 계획이나 주택 계획 위주로 갔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획 세워진 건 좀 꽤 됐는데 어떤 서울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2030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서 요 내용이 전면적 2040에서 바뀌게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되는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런 개념이 나오죠. 입지적 개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을 3도심 그다음에 7개 광역 중심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심이 나오고 부도심이 나오는데 서울은 부도심이라는 표현을 빼고 3도심, 7개 광역도심, 또 지역도심이라는 표현을 둬가지고 이게 급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를 잘 보면 어떤 내 집 마련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본다면 저가의 주택을 사서 급지가 바뀌면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장 좋아서 느낌이 좋죠. 가보니까 느낌이 좋아서 샀는데 장기적으로 내가 산 데는 집값이 안 올라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예. 여기 3712 법칙도 지금 예, 예. 교수님 설명해 주신 건가요, 이게? 예, 잠깐 지금 요거예요? 예, 예. 요한의 3712가 어디 나옵니까? 빨간색 3.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서울특별시 보면은 3도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서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 아주 거점이 되는 거죠. 일단은 종로. 서울 도심이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오래된 도시죠.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강남 그리고 어떤 금융의 허브가 되고 있는 여의도, 영동포, 이게 3도심이 됩니다. 예.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실 내 집 마련한다고 보면 너무 높거나 주택 공급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예. 산업적이라. 근데 이거 말고도 또 7광역 중심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SBS가 있는 상암, 그다음에 마곡, 용산, 가산, 그다음에 창동, 왕십리, 잠실, 이런 게 7 중심이 되고 네. 또 그거 외에도 12개 지역 중심이라고 해서 연신내, 미아, 망우, 동대문, 성수 뭐 이런 쪽에 12개 지역 중심이 생기게 됐죠. 이런 데가 이제 급지를 가지고서 도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기존의 어떤 도시의 모습이 있다면 많이 바뀌어봐야 정비사업의 재개발, 재건축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에 맞게 어떤 서울에 대한
도시계획 자체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서울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2030에 나오게 됩니다. 예. 교수님, 3도심 보니까 서울 도심은 그렇고 뭐 여의도나 영등포도 아직까지 예. 뭐 새로 그거 뒤집을 때가 많은데 예, 그렇죠. 강남이 아직도 할 게 있습니까? 강남은 너무 높습니다. 높은데 근데 예. 어쨌거나 분명한 부분이 이 하방 경직성 있는 도시고 강남을 선호하는 수요자에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즘도 부동산 전반적인 침체기에서도 전국이 다 침체기거든요. 근데 강남 지역에 대해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다소는 가격이 오르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 지금 급지별로 좀 대표 도시들도 좀 알려주세요. 화면에 대략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3도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일단 광화문 일대 서울 도심에 대해서 국제문화교류 중심지 만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의도 영동표에 대해서는 한강 중심의 어떤 글로벌 혁신코어를 만든다. 그리고 강남 영동대로 구체에서는 이 경부 고속도로 입체 복합화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속도로를 지하로 놓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밀도를 좀 높여서 고도 개발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7광역 중심을 보게 된다면, 용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도심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용산이에요. 어찌 보면, 광역 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심 세 군데를 외곽으로 잡고 있는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3도심의 중심에 대한 어떤 기능 연계 공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마스터 플랜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청량리, 왕십리가 있다면, 이런 데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철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철도 물류의 거점 지역을 만든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그 지역의 거점으로서 입체, 고도화 그런 전략이 도시계획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창동 같은 경우는 바이오, 메디컬, 친환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도시 구조를 바꾸는 개념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동네가 배드타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드타운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에 따른 수요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SBS 있는 이 상암, 수색 네. 이쪽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이런 개념으로 산업 중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이 지역을 좀 지역 거점으로 높이 개발한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시가지 마곡, 그다음에 가산 대림 이런 데가 이제 오래된 공업지역이 많은데 이런 데다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오래된 그런 산업단지에 거의 안 쓰고 있는 공장들을 부셔서 지식산업센터 만들고 또 거기에 일하는 그런 근무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 만드는 그런 개념을 좀 잡고 있죠. 뭐 누가 뭐래도 잠실, 코엑스 중심으로 해서 국제업무 관광 중심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실적인 광역 중심의 7도심, 광역 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로 그 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 계획 맞물려서 부동산 가치를 많이 바꾸는 급지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12지역 중심이 있는데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특성이 역세권이라는 얘기죠. 역세권 주변을 통해서 개발 계획을 많이 세우고 도시 어떤 큰 변화를 주고 전체적인 모든 모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세권 위주로 개발한다. 이런 개념을 두면서 어떤 급지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저기 교수님,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거나 무슨 뭐 정권 교체한다고 막 플랜 바뀌고 수정되고 이런 건 아니죠? 정책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네. 법에 따라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계획이 세워지면 10년간은 유효하고 타당성 검토해서 일정 주기별로 조정을 하지만 완전히 계획을 뒤집거나 이러긴 힘들거든요. 네. 적어도 10년 이상, 즉 2040년까지는 이런 방향 유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 여기 따라서 또 집값이 또 영향을 받겠습니다. 예, 충분히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조금 공부를 할 때입니다. 예. 이 얘기 뭐냐면,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했었죠. 부동산은 로컬, 입지다, 입지다, 입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돈이 많으면 그 얘기가 딱 맞죠. 근데 돈이 없는 일반인들은 아주 좋은 땅에 좋은 곳에 입지한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낮지만 이게 훗날 10년 뒤, 20년 뒤 어떤 입지가 확 변하면서 가격 상승이 된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얘기한 선계획 후개발에 따라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어떤 도시의 마스터플랜이 확 바뀌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면 상당한 수익 모델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급지를 보면 그렇죠. 판단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때 제일 먼저 불어 풍선을 분다면 제일 먼저 바람이 들어간 데가 가장 나중에 빠져요. 아. 거꾸로 얘기한다면 마지막에 바람이 들어간 지역이 제일 먼저 빠진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긴 풍선을 불다 보면 예. 풍선을 불 때 입 근처에서부터 먼저 바람이 들어가고 마지막 부분이 바람이 채우게 되는데 예. 나중에 풍선에 바람을 빼면 맨 끝에서부터 바람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오른 데가 먼저 내린다.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입지가 좋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입지가 안 좋은 데부터 가격이 내려가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온 이런 거점에 대한 개념으로 부동산 급지가 바뀌는 데들이 새롭게 부동산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어떻게 해요?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이렇게 일정 지역 중심이라 이런 데 보다 보면 부동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지역 등으로 부동산 투자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요. 어디를 그럼 갑자기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이 기본계획을 보면 이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보고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합리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느낌이 좋아서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가 어떤가 이걸 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일단 교수님은 투자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 살다 보면은 꼭 투자 때문에 집을 택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요새 뭐 역세권, 숲세권, 예. 뭐 학세권 별의별 권이 많던데 그 중에서도 역세권을 최고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러면 교수님 설명 따르면 역세권에도 급지에 따라서 수혜지역이 달라질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1만 불 때는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도를 높였고 소득이 높아가면서 이제 숲세권, 공세권, 자연적, 친환적 가치가 부동산 가격을 또 좌우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역세권 시대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서울시 같은 데는 이런 데를 구조 고도화시키고 높게 밀도를 높인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공법에 대한 변화도 지금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 옛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지금 도시혁신구조, 그다음에 도시혁신구역,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용도 지역을 보면 평면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상업지역, 이쪽은 공업지역이 되는데 이 복합용도구역이 된다면 이런 개념이죠. 건물을 높게 짓고 1층부터 5층까지는 상업지역, 6층부터 10층까지는 공업지역, 그다음에 11층부터는 50층까지는 주거지역,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고밀도로 개발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고밀도로 개발된다면 도시가 과밀화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과밀화된 것을 어떻게 해요? 도시가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러려면 천상 역세권 외에는 이런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집니다. 음흠. 그래서 최근에 역세권 활성화 대한 내용에 따라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역세권에서 350m 이내 지역에 대한 지역들은 이런 고밀도 개발이 도시 기본계획에서 많이 바꾼다는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역세권에서 묻지마 투자, 막 무조건 투자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역세권이 고밀도 개발될 때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따져서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Work, Play, Live, 즉 도보생활권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30분 한 시간 열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걸어서 어떤 일하고 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합치겠다 이런 개념이고 또 주말마다 멀리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일정 여가 시간마다 근처에서 공원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움직일 수 있는 데가 바로 급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베드타운이어서 아침마다 2시간씩 1시간씩 전철 타야 되고 이런 데는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 지역들이 바로 3도심, 그 외에 7광역중심, 그다음에 지역중심 12개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보고 투자한다면 이 급이 다른데 급이 다른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급이 다른 내집 마련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급지 내에서도 좀 일부 같은 급지 내에서도 일부 매물들은 또 가격이 집값이 안 오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매로 접근했을 때 달리는 말에 그러니까 뜨거운 매물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관심이 덜했던 그런 매물들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생각해봅니다. 암만 좋은 것도 내가 시세보다 비싸게 사면 이건 잘못 산 거고 좀 떨어지는 데라도 시세보다 싸게 사면 좋은 거죠. 네네. 너무 노출돼서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데는 가격이 너무 올라갑니다. 이런데 너무 과열되니까 오히려 좀 남들이 보지 않고 좀 사각시장에서 아직까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지가 변동된다. 이런 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나 똑같네요, 원리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좀 쉽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뭐 주변에 전문가한테 묻고 뭐 이러는데 사실 요즘 요게 요번에 새로 바뀐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깊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는데 뭐 중개사무소 계신 분들 중에서 빠른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됐지만 이분들은 자기들 지역의 물건을 소화해내려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 지역이 좋은 걸로 좀 거품을 씌워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 스스로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기본계획 2040을 직접 보시고 그 지역을 모르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지역의 변화가 있는 데가 어딘가 이런 데를 보고 그런 쪽에 대한 매물을 좀 섭외해보거나 또 경매 물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교수님 이 정도 설명하셨으면 잘 들었습니다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끝에 가면은 주식도 아 글쎄 그 뭐 섹터까지 대충 얘기해 주면 끝내야 되는데 아 근데 뭘 사요 종목까지 막 여쭙고 싶거든요. 아까 뭐 이렇게 3, 7, 12도 보여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디 지금 주목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변화가 돼서 이 입지 급지가 크게 바뀔 땅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오히려 이런 데서 좀 저평가돼서 아직까지 경매 등에서 싸게 여러분 좀 이렇게 투자의 기회를 만들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망우. 또 봉천, 사당, 이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정비 구역이 지정될 만한 지역들의 빌라나 뭐 지하 빌라도 좋고 도로도 좋고 이런 거를 투자했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바꾼다면 어떤 급의 변경, 어떤 투자의 격이 변경되면서 내 집 마련도 되고 상당한 어때 수익도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확실히 부동산 쪽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예. 급지 관련해서도 경매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꼭 알아둬야 될 점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이때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막 무조건 묻지마 투자는 좀 어렵고요. 네. 이런 지역은 반드시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 걸 보시고 새롭게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 때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성향도 좀 봐야 돼요. 나이가 많다든가 해서 정비 사업을 기피한다든가 또는 해당 지역에 다세대나 연립빌라가 많아서 지역 거점 중심은 되지만 정비사업 하려니까 조합원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는 정비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조합에 대한 어떤 대립관계나 이런 것도 좀 물어보셔야 되고 반드시 토지용계획 확인을 보셔서 이 지역의 건축허가 착공 제한 지역 뭐 이런 게 있나도 보셔야 돼요. 이런 지역은 곧 정비사업을 통해서 서울 도시기본계획 어떤 그 마스터플랜으로 바뀌려고 하는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이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